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어제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약 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서둘러 검찰을 빠져나갑니다. 이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매달 1억 원씩 총 2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상납 지시 여부를 함구하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자백의 배경과 진위를 집중 조사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름은 이번 주 소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 재판을 방해한 사실을 보여주는 내부 보고서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할 무렵 국정원이 이에 대응할 현안 TF를 꾸려 이 같은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건엔 이 사건의 대처에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